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과 함께 택시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불길을 뚫고 뛰어들어 택시기사를 구해냈습니다. 김인하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서행하는 내리막길에서 흰색 전기차 택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앞서 가던 다른 택시를 살짝 비켜가는가 싶더니 그대로 1층 상가를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택시 앞부분에서 파란 불꽃이 일더니 금세 시뻘건 불길로 변합니다. 택시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불길은 건물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타오릅니다. 택시기사는 간신히 문을 열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시민이 화염에 휩싸인 택시로 뛰어들었습니다.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택시기사를 구해냈습니다. 거의 동시에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은 소화기를 들고 뛰어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 왼쪽 바는 이제 운전석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러설라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거 보고 빨리 가가지고 잡아당겼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저만 있다 생각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동식 팀 수조를 설치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50분이 걸렸습니다.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상가입니다. 충돌 직후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타버렸습니다. 70대인 택시기사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사가 사람이 별로 없는 벽을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멈추려고 그랬겠죠.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벙한가 동시에 불이 났으니까. 경찰은 택시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택시기사를 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